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유, 선생님, 전화 주시고 감사합니다. 아유, 당연히 드려야지. 아유,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모자 보니까 뭐, 마음이 아프네요. 제가 뭐, 아무것도 모르니까. 우리 남쪽에가 굉장히 그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,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,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. 얼마 전에 그, 한 사람하고 같이 유튜브 보니까 토요일 날 나를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. 2시부터 경영한다 네. 그래. 네네네.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, 그 갖고 7분 정도 이래 샀거든요. 네네. 예, 샀는데, 나중에 보니까 그게 탄저더라고요. 네네. 내가 샀는 게, 내가 모르고 샀는 차리지만, 탄저 걸리는 걸 갖다가 가져와. 그. 물통에다가 이래 이어갖고, 네네. 몇 점도 같이 이래 물 주고, 뭐 물을 뭐 매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, 경비를 하러 오는 게 24시간 근무하니까. 그래갖고, 뭐, 그러고 또 난에 대해서 전혀 캐본 적도 없고, 네, 없고, 예, 없고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집에서 심심하고 해가지고, 아주 집에 있을 때 한번 네. 해볼까 싶어 하고 한 사람하고 수의해가지고 했는데 네. 다 죽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오늘 있지 그 네. 선생님 유튜브를 처음 봤어요. 처음 보고 그래갖고 반가워가지고 이제 우리 영장님인데 전화해갖고 묻고 비우고 제가 그 뭐 경비를 하다 보니 큰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. 담배값 술값 아껴가지고 예 그래갖고 하면서 이제 솔직히 뭐 손주인데 뭐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갖고 이 난이나 내 용돈 가지고 조금씩 모아갖고 키워갖고 네. 나중에 손주인데 물려줄까 싶어가지고 그래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난 이제 해보려고 이제 유튜브 보니까 전문가들도 그 실패를 많이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냥 뭐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열심히 잘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이자 이상은 안 되겠나 싶고 일단 예예.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. 예예예. 예, 왜냐하면 엄청난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다가 149태 때 아비규환 정도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 그 퇴직하고 나서 남초가 원예 치료도 되고 도시농업도 되고 귀농귀촌 또 로망도 채워주고 또 반려식물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서순화적으로도 효과가 크고 이 장점만 해도 10매까지고 단점은 없는데 남초를 하게 되면 전부 뭐 피비린내가 나는 정도로 통증을 예. 이렇게 유발하니 이 남쪽에는 도살장이 아닌데 이 작물과 이 세계가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가능성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않는 우리나라 살에서 나오는 유전 자원이니까 이걸 또 큰 자원으로 활용해서 국가의 보탬이 되고 또 주로 이제 중장년층들이 또 의존하는 또 취미 문화이다 보니 그분들의 고단한 또 평생의 일생의 삶을 조금 치료해 주는데 당신이 책임자니까 좀 해줘라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제가 명령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세계가 지금 이 정도까지 됐는지 참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걷어붙이고 나서면 이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있고 예예.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, 은행금리가 이제 1.5% 정도 되잖아요. 연 한 10%에서 15% 정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는 예, 제한테 그 기본기만 배우면 다 됩니다. 예예. 그러니까 예, 녹음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 선생님 같은 분들 워낙 많으니까 또 이런 걸 들으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래 또 전화 오면 제가 녹음했다가 이래 이제 성함이나 뭐 이런 걸 좀 빼고 편집해서 그래 보내 예. 내니까 조금 그런데도 괜찮겠죠? 아, 예, 괜찮습니다. 그래, 네. 이제 저는 예, 예. 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왜냐하면 난 하본 예. 옛날에 뭐 학원 할 때 돌았는 거 이렇게 해보니까 그 뭐 인해 죽고 뭐 가습으로 죽은지 뭐 그것도 모르고 죽은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. 통풍도 안 되고 이러니까 가습으로 죽이는 것 같은데 그 경매사가 인나는 나도 경매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, 그 난이.
네네. 그래가지고, 아, 그러면 병리사도 같이 저 참수, 뭐, 가격이 안 오면 자기가 뭐, 가격 해갖고 사겠다 하는 그런 난이니까, 내가 볼 때는 그나마 뭐, 괜찮은 거 알겠나. 이래갖고, 다른 네. 사람들이 금액을 이야기를 하면, 저는 그거보다 한 2만원 더 이야기해갖고, 그 난을 사고, 또 뭐, 또, 요 난은 자기가 또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. 그런 아, 난을 네.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, 그게, 네. 나중에 보니까 탄저 글리 있는 걸 갖다 가져온 거예요. 그게 한 두 달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섭하더라고요. 아, 섭섭하죠. 그 돈이 크잖아요. 섭섭하고 일단은 놀라셨을 것 같고 난투 책을 제가 썼는데 선생님이 이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. 예예. 예. 일단 난투 사시지 마십시오. 지금은 난투 사가 되는 게 아니고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. 예, 그다음에 어디든지 그 난투 파는 곳이 참 많습니다만. 가급적이면 그런 곳에 가시지 말고 책을 쭉 읽어보시고 제 유튜브를 좀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대발 출란이라고 치면 예예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거기에 보면 예. 저희들도 이제 생산한 난초를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거 한 번씩 들어보시면 거기에 또 정보가 많이 있어요. 또 제가 또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삼정난거래소라고 하는 걸 제가 요번에 또 개소를 했습니다. 했는 게 그 삼정난거래소는 어떤 의미냐면요 정질, 정품, 정직 그 병 없는 난초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난초 파는 사람이 제발 좀 정직해라. 우리 난초에는 좀 안 정직하거든요. 이 뭐 방송에 나가지 싶은데 이 말이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서 선생님 같은 초보자분들이 안심하고 난초를 살 수 있는 그런 그 마켓을 난거래소라고 제가 또 그 차린 얘기 한다 되거든요. 네네. 네, 거기도 그 메시지 보내드리면 들어오셔서 거기서 일단 감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. 이 감을 안 익히면 큰일 납니다. 익히지 뭐. 난초는 아무거나 사면 큰일 납니다. 난초는 우리 예.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처럼 세상이 다 아는 난초, 그 다음에 옵션을 많이 갖춘 난초, 그러면서도 상당히 저 인기를 못 얻어가지고 값이 좀 싼 거, 예예. 그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예. 또 살 때 실황을 사셔서. 그런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시면. 가지고 다 나옵니다. 책에도 나옵니다. 예예.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OEM이라고 해서 사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한 난초를 사시면 예. 저희들이 다시 사주는 달그로 지금 하림처럼 예, 예.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있어요. 아, 예, 예. 예,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있고 예, 예. 위로 좀 드리고 나서 다 죽었습니까? 다 죽었습니다. 다 죽었고 죽은 것 중에 제가 지금 뭡니까 탄저병 그 낙스제 예, 그거 예. 500대 1로 해가지고 담가갖고 지금 뭡니까 세촉이제 네네 그 있는 거기에서 세촉이 올라오더라고요. 네. 그래갖고 그거 두 분만 있습니다. 네. 하나는 세척이 두 개가 올라오고 네. 하나는 또 세척이 한 개 올라오고 그거 네. 두 개만 있습니다. 아, 그다음에 그 낙스에 당국 하는 거는 어떤 분이 안내를 해 주셨어요? 그 유튜브 보고 이래 아이고 했습니다. 예, 네, 큰일입니다. 우리 유튜브도 예, 예. 그럼 뭐 저 하시는 분들마다 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재미를 봤다 라는 거에 근거해서 올리지만 낙스는 농약이 아니죠. 예, 낙스는 빨래할 때 쓰는 겁니다. 이걸 그 비싼 난초에다가 참 안타깝습니다. 지금 조금 준비되어 있는 자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난초 절대로 사시지 말고 제하고 유튜브 그 다음에 저희 책 삼정 저희 홈페이지 이거를 시간 나실 때마다 난초로서 돈을 벌려면 근면 성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3대 철학이 있어요. 바깥에서 경제활동 하시면서 체험했던 그런 방법들하고 다릅니다.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예예. 제가 반드시 성공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예예. 예, 이거 저 헌욕심 내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예예. 공짜 없습니다. 예예. 그리고 저 이모떡도 사야 먹지만 산 거는 비지떡입니다. 값이 사고 뭐 이런 곳에 있잖아요. 값이 산 걸 자기 하지 왜 팔로 나오겠습니까? 본인이 하지 돈 될 것 같으면 그렇습니까? 예예. 남촌 새끼 치잖아요. 삼성전자 주식을 새끼 안 치죠. 그렇게 좋은 삼성전자가 새끼까지 치는데 말라고 팔로 나오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일단 오후에 사진 찍어서 두 개를 한번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. 보내주시고 제가 또 계속 또 저하고 상담하고 해서 예예.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예. 감사합니다.